오늘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어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어제만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 20도, 진주 21도, 밀양 22도로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하늘이 흐려지면서 바람이 강해집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비도 조금 내리겠는데요. 강수 시간도 짧고 양도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지만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지만 일부 내륙으로 안개가 끼어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이 3도 안팎, 해안은 8도 안팎으로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함양과 거창 2도, 남해가 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함양 23도, 산청과 남해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바람과 물결이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날씨는 대체로 포근하겠고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